너는 마음껏 취해라. 무장해제 하고 마셔도 돼. 내가 네 주정 다 받아줄 테니까 오늘 확 풀고 깨끗하게 잊어. 못 잊어요 난. 또 이렇게 진지하게 반응하시나. 나도 좀 놀랐다. 차작가가 망설이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결혼을 결정할 줄은 나도 몰랐어. 솔직히 니들 두 사람 평생 가슴에 품고 혼자 살래나. 나 이런 순진한 생각까지 했었거든. 난 그럴 생각이었어요. 그럴 생각이었어? 그래서 배신감을 느끼는 거냐? 아니요. 배신감보다는 난 차석영 없인 살 수가 없는 사람이구나. 그걸 느꼈어요. 아이고. 지금까지 이를 악물고 버티고 버텼는데 그리고 끝까지 버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마음이 폭발해버렸어. 아휴, 사랑이 뭔지. 내 단순한 머리로 니들 감정 너무 어렵다, 어려워. 선배, 석영 씨를 잃는다고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. 아무것도 두렵지가 않아. 석영 씨를 잃는다는 것이 가장 두려워. 석영 씨를 잃지 않을 수만 있다면 난 이제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. 하진영, 차작가 편안하게 살도록 놔둬. 김성준이란 사람 좋은 사람이더라. 그 사람 곁에 있을 때 차작가가 제일 편안해 보였어. 아휴, 나도 모르겠다. 포기하든 말든 내 알바 아니야.